전산동 동화세입니다. 제목이 뭐죠?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네. 한번 봐봐요. 제목만. 제목이 뭐라고요? 길? 뭐, 길부터 썼었나요? 길. 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양귀자. 항상 이렇게 제목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면 다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길모퉁이 만난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를 다녀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사회적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길은 어디든 있는 거고. 근데 모퉁이가 뭐예요? 저건데. 사거리? 귀퉁이? 뭐가 난 귀퉁이? 귀퉁이, 모퉁이, 사거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이 나잖아. 그럼 어디? 이런 데네? 이런 데가 모퉁이 아니에요? 어? 그러면 어쨌든 누군가 이렇게 길모퉁이는 교차되는 지점. 교차되면. 교차되기 때문에 누구지는 안 만날 수 없다는 거네. 이해돼요? 그러면 길모퉁이에서 어떤 사람을 만난 사람이야. 만났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길, 우리 동네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이웃들. 그래서 그런 거야. 어느 동네인지 모르지만 현대의 동네, 우리 동네에서 만난 평범한 이웃들이. 그 이웃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뭐라고요? 미적 감각으로. 뭐 예술이니까. 왜요? 예술은 뭐예요? 예술성? 감동을 해야 돼. 예술성. 감동을 해. 아름다움을 통해 감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소설 수필이고는 예술은 감동을 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문학이라고 해요. 그럼 소설이에요, 소설. 감동, 예술성.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술적. 그러면 반성하고 돌이킬 바 반성하고 관찰하는 조용히 관찰하면서 반성하는 지식인은 누가 성찰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반성 관찰. 자, 그런데 누가 관찰하냐고. 관찰하는 사람이 나야다. 그래서 소설에는 서술자라고 그래. 서술자. 서술자, 시에서는 뭐라고요? 화자라 그래, 말하는 거야.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러면은 소년이고, 응? 나는 어둠을 걷고, 이렇게 멋있게 쓰면, 내가 화자예요. 이거 시에서. 소설은 서술자예요. 그럼 관찰과 묘사래. 그러면, 자, 서술했을 때, 자, 내가 있느냐, 나랑 너랑 대화하자. 이렇게 하면 다 1인칭이에요, 1인칭. 근데 이게 주인공이 있고, 주관이 있고, 여기 객관이 있어요. 객관은 관찰이에요, 관찰. 객관은 뭐라고요? 관찰. 주관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래서 이런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여기는 1인칭 주인공. 쉽죠? 여기는 1인칭 객관 시점이 아니라 관찰자 시점이에요. 됐죠? 여기는 나노가 나라는 사람이 그 안에 존재해. 근데 요게 그라는 사람이 다 알아. 그라는 제3자잖아. 그치? 제3자. 나 너는 당사자고 제3자 모르는 사람이 그야. 그래서 전지전능한 시 해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 요거는 그가 3인칭이야. 1인칭, 2인칭 말고 3인칭이니까. 그래서 3인칭 관찰자 시점. 근데 얘는 뭐야? 나가 관찰하고 묘사했어. 근데 주인공은 누구야? 내가 주인공이야? 평범한 이웃들이잖아.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잖아. 그러니까 1인칭 뭐가 돼야 돼? 관찰자가. 나는 나왔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닐 때는 1인칭 관찰자. 시점 됐어요? 어? 그러니까 관찰하고 봤어. 사람들은 봐야 되잖아, 주인공들을.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는 뭐라고요? 그림 그리듯이 생김새도 쓰고 성격도 설명하고 그림 그리듯이 표현해야 되잖아. 그래서 묘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격이나 외모, 특성 이런 걸좀 드러내야 되잖아. 왜? 등장인물을 딱 설명을 해줘야지. 그죠? 근데 이웃주를 바라보는데 뭐 주변 사람들인데 뭐 따뜻한 시선으로 보지 냉정하게 막 비판적으로 저 사람은 뚱뚱해갖고 살을 빼야 돼요. 저 사람은 돈을 버는데 저렇게 하면 싸가지가 없죠. 뭐 이렇게 쓸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게 관찰하는 것이 지금 내 제3자처럼 마치 제3자처럼 관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3인칭 관찰자는 아니야. 내 주변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지? 뭐 갈등이 있어서 나를 싸워가지고 그걸 묘사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왜 이걸 쓰냐? 소설은 갈등이 있어야 되거든, 소설은. 드라마 봐. 막장 드라마. 갈등. 막 장난 아니야. 사람들이 열광하고 보잖아. 그래? 그래서 막등 요소인, 막장 요소인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뚜렷하게 이게 없다고. 특징 돼? 알겠어요? 뭐 어떻게 보면 꼭 수필 같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체험이잖아, 체험. 체험 경험, 관찰한 체험 경험을 쓰고 반성하니까 깨달음을 쓰니까 꼭 수필같이 되는데, 에? 그죠? 그래서 반성하고 깨달음을 쓰면 꼭 수필로 쓰면 될것 같은데 이게 왜 소설로 썼을까? 아, 이런 다 개인 경험이 아니라 사람들도 이렇게 주변에서 길모퉁이 가면 이런 사람들 흔하게 만난다고. 적지 않다고, 주변에 있다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흔하게 볼수 있다고 이런 사람들 천천히 살펴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인간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살만한 세상 아니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봐봐 나는 사람 거의 이거 작가 아니야 관찰하고 그지? 예술적 분위기가 느끼는 동네에 살고 있음. 어우, 예술가라네. 예술적 분위기래. 예술적 분위기가 느껴지는 동네. 요게 뭔지는 또 찾아봐야지. 근데 따뜻한 시선으로 세심하게 관찰한 거지. 어우, 자세하게. 어? 그럼 작가네. 글 쓰는 모드네. 항상 보고. 항상 호기심으로 보고. 그 중에 이제 ABC라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그래? 요 사람은 왜 김밥 아줌마, 아줌마야? 흔하잖아, 그지? 김밥 아줌마, 이름도 안 썼어. 왜? 왜? 이런 직업에 충실하는 사람들이 있다. 맛이 환상적이고, 응? 김밥을 먹을 때 누가 보면 화를 내면, 이게 뭐예요? 내 에피소드처럼. 자꾸 오지 말라고. 봐도 만들어야지. 아직 완전 전문가는 아니네. 김밥을 만들 때 누가 어? 이렇게 몇 보면 왜 화를 내? 만드는 거 보고 광고도 하고 좋구만. 그지? 보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면 완전 고수는 아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고수는 아니고 이해되세요?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이거 봐봐. 오직 김밥을 만드는 행위만 몰두하면 안 되지. 손님도 보고, 서비스도 하고, 주변 대꾸도 하고 그래야 되는, 이렇게, 야, 예술을 하면 안 되지. 김밥을 장사를 해야지, 서비스로.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이거?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응? 장사 기술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신경, 이게 맛있는 김밥을 대접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나쁘게 보지 말고 좀 애잔하게, 안타깝게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격려하는 마음으로 봐주라고. 좀 모자라잖아, 이 정도면. 그러니까 아줌마인데 김밥 셰프가 아니라 아줌마가 가족들한테 밥 먹이듯이 맛있게 죽어야지. 요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장사 못하고, 어? 사람들이 막, 어? 갔을 때, 아, 왜 그걸
다른 걸 못하고 팍팍팍 못하냐고 그래도 좀 이해해주라고. 그게 따뜻한 시간이에요. 됐어요? 요 사람보다 더 심해, 이 사람은. 빵덕모자 아저씨는. 뭐라고? 최고의 품질만을? 아니, 품질 좋은 건다 알아. 근데 고집해. 이게 최고라고. 안 살란 말이라고, 그러면. 만을 고집해. 아, 그러면 되냐고. 최고 품질 좋아서 누가 몰라? 나 돈이 이거니까 적당하게 맞춰주면 되잖아. 근데 최고 품질이래. 가격 이거니까 사지 말란 말고, 맘대로 하라. 그러면 주변 사람들 좀 안타깝지. 당연히 책임감도 강해지. 근데 봐, 자기보다 좋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장사를 그만두겠다고. 아이고, 고집이지. 뭐, 자부심? 자신이 파는 물건의 자부심? 좋게 말해서 이건데. 아니, 그러면 최고 좋은 물건 뒤져놓고 최고 비싸게 사고, 최고 뭐 싸게 팔고? 무슨 말이오? 이것도 장사를 하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할수 있는 경제적 마인드? 경영 마인드? 이런 건좀 없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이 아저씨도 뭐라고? 자부심으로.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 아니야? 열심히 하는데 아주 부자는 안 되고, 그러니까 어디서 사는 거야? 동네에서. 아, 그러니까 동화샘. 열심히 해. 뭔가 모자라, 부족해. 응?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전국구는 못 떠. 근데 동네에서 열심히 해. 그거 보고 애잔하게 좀 봐달라는 거지. 따뜻한 마음으로. 동네 은하계 있는 유튜버잖아, 동아님도. 이해됐어? 이쓴 사람의 의도? 동네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해보고, 이 사람들의 가치가 뭐고, 이 동네 사람들, 이 평범한 사람들의 가치를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작가가. 자, 이 사람 봐봐. 이해심이 많아. 낙천적이야. 주위 사람을 편하게 해줘. 근데 느려. 맡은 일은 해. 근데 느려. 제가요, 근디요. 그게 유. 하면서 막 하면, 동네에서는 되지만, 도시 중간에 가든지 막, 이런 데 가봐. 난리도 아니잖아, 그지? 응?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잘해. 잘해. 충실하게. 열심히 해. 근데 뭔가 결함이 있어. 그 결함들을 여기다 썼어, 안 썼어? 잘안 썼어. 따스하게 보는 시선으로, 따스한 시선 자체를 쓰면서, 이걸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읽으면서도, 그래. 누가 보면 화를 내는데, 맛있는 김밥 만들라고? 아, 그래, 이해해줄게. 근데 이거 몰랐어, 봐. 사람들 싸우지, 들어가서. 안 그래? 막, 품질 자기만 고집해. 막,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막. 그럼, 아, 네 맘대로 살으라 그러지. 이것도 봐, 느려, 막. 아, 자기는 이해심 많지. 상대방은 이해 못하거든. 느려, 속 터져. 그지? 근데,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잘 살고 그러진 못하지만, 동네 골목에서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잖아. 뭔가 결함이 있지만. 근데 이 결함을 초점을 줬어? 따뜻한 시선을 초점을 줬다고. 따뜻한 시선으로 장점을 봐주면 다 그렇다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사는 이유. 맛있는 맛. 최선을 다한다. 그지? 이 사람은 편안하게, 아이고, 넉넉하게. 그러니까 봐봐. 그 작품이라고요, 오죽하면. 작품. 아, 김밥이 뭐 작품이요. 근데 이 아줌마는, 아, 작품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자기 최고, 이것도. 빵떡은보자 아저씨도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사람들한테 참 편안하게 잘, 동네에서 굳은 일하고 다 하겠네, 그지? 응? 잔심부름도 다 하고. 이게 전부 다 뭐라고? 예술가의 입장에서. 예술적인 감성에서 봤을 때 호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예찬적으로 아 이런 거는 이런 면을 좀 봐주면 안 돼요 긍정적인 면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김밥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술가 자신이라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고의 물건을 찾았대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술가 느리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느리지만 꼭 부러워
최고의 물건, 뭐, 최고, 최선. 이렇게 꼭 넣었어, 뭔가.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냥 이웃 모습 중에서 장점과 아름다움을 좀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장은 안 됐지만, 약간의 과장된 감이 느끼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이 뭘 보게 돼? 단점을 보게 되고, 이거 왜안 하냐고 그러고, 그지? 장점은,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번쯤 짚어주고, 칭찬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뭐, 예술이 별건가? 이렇게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게 예술 아냐? 이런 생각으로 써준 거지. 그럼 이 예술을 하면 뭐야? 감동을 받는데, 이런 거 감동받을 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써준 거라고. 됐어요? 네.